씨가 소개팅을 간다 할 때 입으려고 했던 혹시 아이템이 있을까요?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소개팅 가면 네. 이런 자켓류 이제 제가 상체가 좀 큰 편이에요. 네네네. 그래서 이게 자켓 같은 어깨 패드를 다 빼거든요. 수선집에 가면 안 해주시는 거여가지고 네.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입니다. 그래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. 노력은 해야죠. 연애는 해야 되는 거예요. 최근에는 거의 검정색으로 많이 입었어요. 어머.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아, 네. 잘 안 되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. 네, 아, 네. 그래.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더 진짜 스타일만 바꿔주면 손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엔 뷰티템을 살펴볼까요? 어머나, 먼지가 좀 쌓여있어요. 아, 네. 많이 사용 안 하시나 봐요. 네, 맞아요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나도 이거? 이제 강아지들이 이거 거의 그냥 대박. 이렇게 짜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손으로 슥슥해서 이렇게 세상에. 써요. 네, 맞아요. 네. 이게 털털하시네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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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게 뭐냐면 파우더예요. 파우더예요. 네. 이거 어떻게 쓰세요? 강아지가 이렇게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. 어머나, 왜 이렇게. 아이템만 보면 되게 약간 전쟁 중에 화장하시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요. 저기 사진이 많아. 보면은. 되게 뭔가 또 다른 느낌의 또 이런 느낌인데요. 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기념해서 촬영을 한 건데 네. 이제 메이크업도 제가 한 게 아니고 네.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뭐 메이크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. 아, 조금 세죠? 눈, 코, 입만 살아있고 댄서분들 중에 저는 스타일 좀 많아요. 이런 느낌 좋아해서 그러면 우리 혜빈씨 평소에 좀 센 화장도 하셨으니까 나의 어떤 매력을 다양하게도 보여줄 수 있는 네. 그런 시도를 한번 오늘 해봅시다. 해봅시다. Let's go! 색다른 변신. 성인이 됐지만 일하느라 제대로 꾸며본 적 없다는 혜빈씨. 잠시 후 어떻게 변신할까요?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. 우리 혜빈씨를 오늘 소개팅의 성공적인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릴 바로 공간입니다. 와. 혜빈씨께서 좀 신체적인 컴플렉스 있으신가요?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골격이 좀 남달라요. 어깨가 얼마나 좋은데요? 남자분들처럼 어깨 골격이 좀 어깨 있어서 넓은 사람 예쁜 좋던데. 옷이 있어도 네. 가끔 입을 일이 있을 때 못 입으면 이제 가끔 손질이 나죠. 그래야 준비한 게 일단 먼저 이 브이넥 있죠, 브이넥. 브이넥이 몸에 있어서 좀 이렇게 중앙으로 시선이 가게끔 해서 이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를 좀 시선을 분산시키거든요. 그래서 이 V존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깨가 잘 어울려요.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난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A라인 스커트 떨어져가지고 어깨보다는 오히려 이게 하체의 패턴과 어떤 그런 쉐입에 더 눈이 가는. 그럼 또 어깨 말고 또 다른 또 뭐 컴플렉스가 있으세요? 제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재수 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바스트가 그래도 좀 있어요. 이게 좀 컴플렉스가 제일 이쪽이 심했어가지고 네 항상 신경 쓰거든요. 그럴수록 좀 더 어두운 컬러 향에 매치해져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시선을 좀 안 보이게. 옷핀이 되게 자신 있으세요. 네. 옷깃에 포인트가 있는 블랙 원피스 역시 컴플렉스를 보완해주는 소개팅 룩. 표정부터 달라지시네요. 진짜 좀 사고 싶어요. 이런 옷 한 벌 두면 신감이 있어요. 보고 싶은 느낌? 세련 엔도도. 아, 역시 돈 되게 많아 보여요. 남다르네요. 말만 해 누나가 더 사줄게. 성격도 좋고 걸크러쉬.